지난달 3일 전북 고창의 한 금은방인데 20대 남성이 들어와서 주인에게 금목걸이 하나를 건넵니다. 저울의 무게를 재보니까 99.9% 순금이고 31돈이래요. 그래서 절차를 거쳐서 금목걸이 대금 940만 원을 건넸습니다. 그런데 다음 날입니다. 이 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짜 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금은방 주인이 금목걸이를 잘라보니까 겉모습만 금이고 내용은 안쪽은 은이었던 거예요. 참네. 사기를 당한 금은방은 이곳뿐만이 아니었는데 이 20대 남성이 지난 9월부터 두 달 동안 세종 그리고 전북 일대에 7개 금은방을 돌면서 이 가짜 금목걸이를 팔았고요. 그 판매 대금으로 무려 6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. 네, 그런데 금은방 주인마저 속인 걸 보니까 참 치밀하게 준비를 했나 봐요. 네, 보통 금은방에 가서 금을 팔면 네. 무게를 재서 순금인지 아닌지 파악을 하거든요. 아, 네. 그런데 이 무게를 깜짝같이 완전히 다 조작해서 맞췄다고 합니다.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또 추가 증언들이 있습니다. 보통 가짜 금 무게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맞출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하지 않는데 은을 섞는 과정에서 순금과 무게를 똑같이 맞췄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모두 깜빡 속을 수밖에 없었다고요. 또한 이 남성이 은 목걸이에 도금한 뒤에 99.9라고 순도, 각인 표시까지 다 했다고 합니다.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해서 금은방 주인들을 모두 안심을 시켰고요. 경찰은 최근 유사한 수법의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